서민 문화의 발달이에요. 조선 사회의 서민 문화 보도록 할게요. 판소리. 한글 소설이 널리 보급되고 한글 소설의 내용은 뭐로 판소리로 불리기도 했다라고 했어요. 홍길동 전 한글 소설은 전자로 끝났었는데 판소리는 뭐라고? 가로 끝나네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수금가. 다섯 마당만 다섯 마당 다섯 마당이라고 그래요. 다섯 마당 판소리 다섯 마당 그러면 얘만 있는 거야. 홍길동 가 이러면 틀린 거겠지? 다섯 개만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맞아요? 가로 끝나는 애들은 뭐예요? 판소리. 탈로리 볼게요. 주로 양반의 겉과 속이 다른 면을 비꼰대요. 놀린대요. 이런 걸 비꼬거나 놀리는 걸 우리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풍자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양반은 그 당시에 1%도 안 되던 인원이었어요. 귀족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 제일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평민이 제일 많았어요. 그죠? 상민, 평민, 그죠? 이될 거예요. 천민도 있었겠죠? 천민은 일단 사람이 아니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소나 돼지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이 사람들의 생각은 뺍니다. 너무 불쌍하죠? 그죠? 아주 많았어요, 천민이. 그다음에 중인들은 너무 조금이니까 중인하고 평민이 볼때 양반이 너무 부러웠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왜 이런 것도 할수 있었다라고 그랬죠? 왜 서민 문화가 왜 발달한다 했다라고 그랬죠? 조선 후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알겠지? 먹고 살기 힘든데 보릿고개라서 풀뿌리도 못 캐먹어서 굶어 죽는데 무슨 판소리랑 민화 이 말이 돼? 민화가 한 장에 얼마였겠어?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지? 요즘 돈으로 얘기하면 100만 원도 넘는 그림이요. 요즘도 그림 좀 정성껏 그린 걸 갖다가 살래봐. 비싸겠지, 그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탈놀이를 누군가 하면 이 사람들이 공짜로 보여주겠니? 돈 내고 봐야 되겠죠? 그지? 돈 내고 봐야 돼요. 돈 내고 봐야 돼. 그지? 공짜는 없어요. 탈춤이라고 불리는 탈놀이는 주로 장터.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공연을 했대요. 돈을 받았을 거예요. 현재까지 남아있는 탈놀이 중에서는 봉산 탈춤, 송파 산대놀이, 하회 별신굿 탈놀이. 지금 세 가지 소개했네요. 봉산 탈춤, 송파 산대놀이, 하회 별신굿 탈놀이. 조선 후기에 공예품을 볼게요. 이 외에도 쓰다 남은 천을 이어 만든 게 뭐라고요? 쓰다 남은 천을 이어 붙인 걸 조각보. 조각보에서는 남은 천을 재활용하는 생활의 지혜를 엿볼 수 있어요. 옹기, 그죠? 떡살이에요. 떡살은 뭐냐면요. 자, 볼게요. 여기에 조각칼로 아주 잘 파놨어요. 조각칼로 잘 파놨어요. 요거는 뭐 국화 모양으로 깊게 팠네요. 여기다가 그
떡 매친다라고 그러죠. 떡 매친 거를 동그랗게 말아서 요거 두개 겹쳐갖고 꾹 누르면 이 모양으로 떡이 나오겠지, 이쁘게. 그리고 또 요거는 그냥 이 길게 밀가루 판, 저 밀가루가 아니라 떡을 판을 요거랑 요랑 겹치면 이쁜 모양이 찍히겠죠? 그거를 칼로 싹싹 잘라요. 그럼 네모나코 또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모양의 그런 떡이 만들어지겠죠. 이거는 아주 이쁜 떡이네요. 물고기 모양 떡이네요. 그죠? 떡살이라고 그래. 이거를 다 합해서 떡을 모양 내는 애들을 떡살. 얘 항아리예요, 항아리. 그죠? 옹기라고 그래요. 항아리라고 쓰면 안 되고 옹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하야니까 백자예요. 그리고 청화.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청화 백자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볼게요. 변화된 여성의 삶. 여성의 뭐가 낮았어? 사회적 지위가 낮았어요. 조선시대 때는 유교의 영향으로 남녀가 다르다는, 유교에서는 남녀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신분을 엄격하게 구분했어요. 신분이야,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양반과 그 나머지 양반이 아닌 사람들, 또 아니까 아니구나, 양반 여성하고 상민 여성의 삶이 틀렸어요. 상민 여성, 보통 여성의 천민은 아니야.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 그거는 빼는 거예요. 요즘은 남녀가 많이 평등해졌는데요. 응? 원장님이 너네 만했을 때는 그 음식점이나 술가게에서 여성들이 술을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자들이 담배 피는 모습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여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잡혀가진 않고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은 남학생이랑 여학생이 싸우면 남학생만 뒤지게 혼나죠. 여자가 연약한 애들, 그지? 연약한 여자를 괴롭혔다고 완전히 그지? 더 혼나잖아요. 괜히 그지? 네. 원장님 때는 어땠을까요? 여자가 혼났어요. 감히, 감히라는 단어가, 감히 계집애가 어떻게 하늘과 같은 남자를 싸울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여자애가 이렇게 극성맞고 그러냐라고 해서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세상이 조용, 조용. 그런 게 많았어요. 자, 삼종지도가 강조되었대요. 삼종지도 세계 석삼이에요. 세계를 쫓는 거죠. 도리예요, 도리. 여자가 쫓아야 될, 따라야 될세 가지 도리예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라야 되고요. 결혼해선 남편을 따라야 되고요. 늙어서는 아들까지 따르는 거예요. 엄마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다 무조건 여자의 의견은 중요치 않은 거죠. 이것만 봐도. 그지? 맞아요? 됐어요. 삼종지도가 강조되었던 조선 후기 여성의 삶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죠? 남편이 죽은 후에 재혼을 할 수가 없어요. 남자는 재혼을 할수 있는데 여자는 재혼을 할 수가 없어요. 집안일만 해야 돼요. 사회활동은 거의 참여하지 못했어요. 재산상속도 못 받았어요. 남자만 받는 거예요. 뭘 아우야? 저 혼자서 재산을 분통 터져요? 그렇죠.
분통 터졌겠죠, 조선시대 사람들이. 상민 여성들은 집안일을 하면서 무명과 삼배를 만들었고, 천민 여성은 뭐하러나. 아무튼 힘든 일을 했겠죠. 천민은 힘든 일을 했어요. 업적을 남긴 조선시대의 여성이 있네요. 남성보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어요. 신사임당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바느질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렸어요. 가지고 꾸준히 교육을 받았어요. 원래 여자들 교육을 많이 안 받았었거든요. 결혼 후에는 오랜 기간 친정에서 살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길렀대요. 헌안설헌을 볼게요. 남성 중심의 가족 제도에서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헌안설헌의 시는 중국하고 일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대요. 헌안설헌은 중국하고 일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대요. 홍길동전을 지은 사람이 허균인데요. 허균의 누나가 헌안설헌이에요. 김만덕. 조선시대의 상민이에요, 상민. 이두 분은 뭐겠어? 양반이겠지? 상민 여성인데 사업가였대요. 김만덕.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 여기 이 사회책에 당당히 자기 이름 세 글자가 올라왔잖아요. 이거 여기에다가 이름 올리기가 쉽나? 원장님도 이분의 시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자, 조선을 뒤덮은 농민의 함성. 농민 봉기. 봉기가 뭐예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못 살겠다, 엎어보자, 데모하고, 무력도 행사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도 정치. 순조, 헌종, 철종 때 60년 동안 세도 정치가 이루어졌어요. 왕과 외척 관계에 있는 몇몇 가문이 권력을 차지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왕이 있어. 왕이 있는데 옛날에 왕은 부인을 한 명만 뒀나요? 아니요, 여러 명 뒀죠. 여러 명 뒀죠. 자, 여기 어떤 아저씨가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있어요. 아저씨가 있어요. 왕한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왕의 장인어른이 되겠지. 이 아저씨의 아들이 있겠지. 그죠? 이 왕비의 오빠가 되겠지? 그럼 이 사람들 파워가 좋겠어, 안 좋겠어? 좋아지죠. 얼마나 좋겠니? 왕은 그냥 궁궐 안에서만 있는데, 궁궐 바깥에서 이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없어요. 그죠? 없어요. 자, 뭐 이렇게 하고 또이 왕이 또 늙어서 또 왕이 생기겠죠. 그죠? 또 그래도 이 사람은 파워가 좋겠어, 안 좋겠어? 또 이런 사람들이 많겠지. 이런 사람들이 많겠지. 그지?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외척이라 그래, 외척. 이 사람들은 보면은 되게 높은 관직에도 올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되게 높은 관직에 올라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외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몇몇 가문이 권력을 차지했대요. 나라를 아예 다스려 버려. 자, 그거에 대한 폐해는 정치가 점점 부패했을 거예요. 나돈 많은 부자야. 나 우리 아들 그 궁궐에 취직시키고 싶어. 어디를 찾아가야 되겠어?
돈 싸들고 이 집에 가면 해결이 되겠죠? 되겠어, 안 되겠어? 되지요. 그게 부정부패가 생기는 거죠. 뇌물로 벼슬을 사고 파는 일이 생겼어요. 그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과거 시험에 부정이, 과거 시험, 자, 만약에 이 아저씨한테 돈을 뭐 10억 원을 냈어. 그리고 우리 집 아들 이름이 홍길동이야. 홍길동이라고, 홍길동이 요번에 과거 시험을 볼 건데요. 꼭 붙여주세요 하고 10억을 줘. 그러면 합격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죠. 되는 거예요. 이게 쇄도 정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쇄도 정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조헌정 청일종이 여기 23대 왕그 앞에가 정조랑 영조였어요. 영조랑 정조는 왕권이 되게 셌어요. 물론 밑에 사람들이 말은 안 들었는데 그거를 아주 조리 있게 잘 다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힘이 없었어요. 순조 첫출정 헌정 세도 정치가 판을 치던 시대였어요. 환곡이에요. 환곡 한번 볼게요. 자, 곡식이 떨어졌어. 보릿고개가 와. 그러면 백성들 굶어 죽게 놔둬야 되겠어? 나라에서 쌀을 빌려줘요. 쌀을 빌려줬다가 이 사람들이 추수하면, 그지? 갚는 제도예요. 약간의 이자를 주고. 근데, 나 필요 없는데 관리들이 억지로 곡식을 빌려줘. 우리 집도 쌀이 쌀벌레 나는데 쌀을 그냥 줘. 그리고 이자를 받아가. 자, 근데 여기서 이자가 되게 쌀값보다 비싸.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가 부패했어. 응? 나 쌀이 필요 없어도 쌀을 가져가는데 이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푼돈이 아니야. 나는 정치하는 사람인데 썩은 사람이야. 자, 쉽게 얘기해서, 야, A 학생, 자, 쌀, 너, 환곡, 이거 좋은 거 알지? 쌀 있다고? 그래도 가져가. 일부러 주는 거예요. 자, 얼만큼? 다섯 가마 가지가. 다섯 가마가 예를 들면은 20만 원어치라고 하면, 자, 다섯 가마 빌려가. 이자 얼마냐면 100만 원이야. 싫은데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나의 정부 이 관리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너는 그 감옥 가야 돼. 죽여버릴지도 몰라. 그게 우스운 게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제도였는데 이게 아주 나쁘게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죽하면 역사책에 나오겠어.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 필요 없는데 안 돼. 쌀은 20만 원어치인데 이자를 갖다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거야. 내 마음이야. 나도 힘들게 10억 내고 과거 본 사람이라서, 10억 내고 과거 본 사람이라서 빨리 회수해야 돼, 10억하고. 내가 10억을 투자했는데, 그지? 10억 갖고 되겠어? 20억은 챙겨야지. 근데 월급을 그렇게 주나?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 수밖에 없겠지, 그지? 맞겠죠? 그러니까 제목이 뭐야, 농민이? 공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왜? 위에가 썩으면 밑에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 돈 많이 가져오겠지, 그지? 어?
10억 내고 과거 본 사람이 또돈 챙기겠지, 그지? 환곡 같은 걸로, 그죠? 농민 봉기의 배경. 홍경래에 난 이후에도 환곡을 비롯한 세금 징수, 환곡도 좋은 건데도 나쁘게 써먹었는데 다른 세금도 많이 써먹었겠죠? 또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개선되지 않아서 그저 관리들이 얼마나 썩었으면 그랬을까요? 자, 오늘날도 이런 거 조금 많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많아요. 관리들, 공무원들은 진짜 잘해야 돼요. 배경은 평안도 사람들은 세도 가문이 아니면 과거에 합격하기가 어려웠대요. 평안도 사람은 공부 잘해도 과거에 합격이 안 돼. 평안도는 오늘날 여기에요. 요렇게. 이만큼. 알겠지? 평안도. 또 사신이 행차할 때 나라에서 노동력을 동원했대요. 사신, 중국 사신 같은 사람인가 보죠. 또 비용도 노동력만 한게 아니라 돈도 걷었나 봐. 비용을 부담시켰다라는 거. 그지? 다른 데 아니고 평안도 사람들은. 다른 도에서는 이런 거 있나? 노동력 동원, 비용 부담 있나? 평안도만 그렇잖아. 그지? 맞아? 또 평안도 사람들은 과거에도 합격이 안 되잖아. 열 받아 안 받아? 치밀하게 준비해서 난을 일으켜서 열흘 만에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했대요. 조선 조정을 정부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관군이 그지? 정규군인을 얘기하는 거죠. 정부군을 얘기하는 거죠. 대규모 토벌 작전으로 결국, 그지? 토벌됐어요. 청천강 이북 지역이니까 청천강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평양에 흘러가는 게 대동강이고요. 그 위에 있는 게 청천강이에요. 이 살수대첩한 그 강이에요. 알겠죠?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했대요. 대단한 거죠? 홍경래에 난. 그지? 맞아?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에 일어난 농민 봉기에 영향을 줬어요. 저렇게 봉기 일어나는 거 보고 자기네들 또 하겠지? 그지? 따라 하겠죠? 농민 봉기에 전국적인 확산. 진주 농민 봉기를 시작으로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대요. 진주 농민들은 관아로 몰려가 탐관오리들을 굴복시켰어? 이게 뭐야? 죽였다는 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청으로 쳐들어가서 시청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했겠지. 오늘날은 시청에 가도 돈이나 쌀이 없었겠지만 옛날에는 관아 가면 돈과 쌀이 있었을 거야. 그죠? 맞죠? 오늘날은 통장에 이렇게 하지만, 그지? 옛날에는 다 현금하고 쌀이 있었을 거예요. 조정에 대응, 중앙관리를 파견해서 농민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대요. 농민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고, 부정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했대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대요. 실학자들은 관리 선발, 군역, 환곡, 각종 세금 제도를 개선하고 토지 소유 등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한 거야. 안은 뭐야? 이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만 했다라는 거야. 저기 받아들여졌던 건 아니야. 아니니까 안. 그지? 법률 안은 뭐야? 아직 법률이 되지 않은 거야. 아직. 그지? 실학자들은 파워가 약했다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